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9시 어둠의 치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번 주는 휴가철이라서 정규방송? 정규방송이라고 하기도 뭔데 아무튼 정규방송이 없어요. 방송이 없다. 방송이 없어도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딸도 방학이고 아무튼 오랜만에 뵙고요. 딸내미는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했다가 엄마는 치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빠랑 놀고 있습니다. 약간 소음이 들어가도 이해해 주세요. 치유가 이거였죠? 갑시다. 행복한 소리입니다. 자, 빨리 넘기고요. 요번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덱은 오나라 덱입니다. 오나라 덱에, 전에 육손을 넣었었나? 아무튼 육손을 넣고, 이제 소교를 넣을까, 송건을 넣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오늘은 일단 소교를 넣을 거예요. 소교, 송건이 금치를 하잖아요. 금치를 해서 버티느냐, 아니면 소교의 힐과 소교의 공속을 받느냐 했을 때, 소교의 공속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은, 소교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따가 오덱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아, 자동 선택 아니니? 나는 왜 뭔가 말을 하고 있으면 피지컬이 안 되지? 아무튼 망했고요. 이럴 땐 뭐다? 제밥이고, 외쳐 제밥이고. 자, 이 나라 덱에 집중합시다. 나는 촉덱을 사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촉나라 친구들한테 집중을 합시다. 오늘은 되게 뭔가 차분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었어. 테레비는 누굴 위해서 켜져 있는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테레비를 끄고 오고 싶은데 소리라도 좀 줄이고 와야 되겠다. 잠시만요. 소리 좀 줄이고 올게요. 줄였고요. 아이, 아이. 아무튼 이제 치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아니야 지금 말하면 안 돼. 지금 말하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또 얘기하다가 꼬일 것 같아. 좀 이따 안정적일 때 친구들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덱이고요. 시간 대신 딜러진들이 들어갔고요. 아무튼 요거 이제 트위치 안 올리고 바로 유튜브로 올라가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저의 구독자가 430몇 명? 400을 찍을 때 되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400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은근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500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500명이 되면 뭔가 작은 이벤트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랑 이제 동시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트위치 방송 때도 한번 시청자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트위치 정규 방송을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하는 거는 트위치 정책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따로 제가 화수목 방송하는 때 이외에 시간을 좀 마련해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조만간 좀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거랑 이제 500명이 넘었을 때랑 같이 좀 맞물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500명이 넘으면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걸기도 좀 뭐해서 500명 가지고 그 시점이랑 좀 맞추겠다는 건데 처음에는 이벤트를 좀 하려다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1000명도 아니고 500명인데 그래서 좀 낮췄어요.
그래서 500명쯤 될 때쯤 해서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 주말 저녁에 스트리밍을 집 밖에서 PC방에서 하는 식으로라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랑 일정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정하고 하는 만큼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야겠죠? 혹시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우를 치는 동안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얘기기도 한데 오늘 아니고서도 정식으로 구독 500명과 그다음에 유튜브 단독 스트리밍에 대해서 따로 촬영을 해서 조만간 올릴게요. 우리 아이디어를 좀 생각 중이라서 좀 정리가 되면 다시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치유, 매일 반복되는 댁에서는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또 약간씩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가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제가 말을 해놓고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된다? 그래. 네 이불이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대신에 뭐. 어저께 네 머리 위에 어저께 아빠가 아직 아니라고. 어저께 아빠가 네 머리 위에 똥 그린 그린 거 복수할 생각 뭐지? 하고 내거 말봐. 저희 딸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닮아서 말이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지니가 복수해 준다고? 그래, 제발 그래라. 아, 혼란스럽다. 하지 마. 살려줘. 아, 딜도 하나도 못 봤네. 아, 정신없어. 그래서 이제 오뎅입니다. 오뎅이고요. 네, 오뎅이에요. 육손이에요. 원래 저 자리가 누구였지? 아, 손등. 원래 저 자리가 손등이었거든요. 오나라에 애들이 워낙 없으니까. 얼마 전에 육손 호패로 모아서 받았고, 육성에 99초월까지 해놨어요. 이제 얘를 초각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100레벨을 찍어서 왕천을 또 받았고, 받은 김에 누굴 등용할까 하다가 송건을 등용을 했죠. 오국태랑 송건을 등용할까 하다가 오국태는 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송건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송건을 초각을 시키기 위해서 달리느라고 지금 육손이 좀 미뤄졌어요. 송건이 더좀더 급하다라는 결론이 나서. 그래서 이제 송건을 넣을까 육손을 넣을까 하다가 육소주라는 얘기도 워낙 많이 듣고 해서 얘가 또 딜러기도 하니까 패로 왔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집사님 소금입니까 송건입니까? 지금은 누굴 데려오는 게 효율이 좀 날려나? 제 짧은 소견으로는 소교의 공속 증가가 도움이 될것 같다. 인데 이게 과연 내가 모르는 또 송건에 또 다른 또 특수 기능이 있을까 해서 특별한 게 있을까 해서 좀 여쭤봤고요. 댓글 주세요. 저기 뭐야 볶음밥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제. 6항도 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또 들어가지고 아유 금방 죽어. 또 대부분의 장수들은 육성까지는 다 애정으로 키우되 반드시 필요한 것만 칠성을 키우라라는 말씀이 계셔서 당분간은 아무리 애정이 있어도 육성까지만 올리고 칠성은 좀 물어보고 올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20%?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그럼 그냥 오블댁을 좀 들어가도 되나? 왜 이렇게 잠깐 시간 많이 남았지? 이거는 화영으로 가야지. 20% 다 돌았는데 20%네? 나 그러고 보니 치우 체력도 안 받네? 뭐야? 이러면 시간이 남냐? 이거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응? 원래 안 이랬는데? 9시로 바뀌어서 그런가? 당황했다. 이거 얘는 계속 달려야 되는데 얘 끝인데? 뭐지? 당황. 원래 아까 그 오덱에서 몇 풀 안 남았을 때 자동전투를 풀었다가 20에서 14일 때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뭐지? 왜 이러지? 당황스럽네? 20% 그럼 딱히 덱을 하나 더 넣기도 애매한데? 20%에 들어가서 1분 동안 아니 뭐야 이거 다 시뻘게 이거 좀 치워봐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그래픽 왜 이래 무서워 아 깜짝이야 아무튼 아니야 아들 나에게 3분만 줘 아니야 아들 아니야 엄마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여기 보이지 35 34 이거 30초 아들 나에게 30초만 30초만 아, 당황스럽네 이렇게 되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 안 될 거야 아마 프로에 아무리 센 덱을 넣는다고 해도 늘 덱도 없고 금방 죽겠지 또 그리고 그리고 체력도 못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낫네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방금 보물을 화염 보물을 꼈잖아요 지난주까지는 보물을 안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치우 보물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화염 보물도 처음 쓴 것 같은데 난 맨날 달라 매주 하는 치유 매주 다르다 이유 이러면은 저 보물 덕도 좀 볼 것이고 어둠은 속성이 어떻게 되지? 모르는데 어둠이랑 뭐랑 상관이 있지? 이거 아빠 이거 10초 아, 야 뭐야 왜 또 죽는 거야 쟤는 너는 왜 격주로 죽냐? 왜 그런 걸까요? 왜 갈근이는 격주로 계속 눕는 걸까요? 이러면 다음 주는 또 사나? 모르겠네. 알다가도 모르겠네. 150만 수고했고요. 그래서 아 누적 피해량 500만 못 넘었네. 저번엔 넘었는데 합계는 잘 모르겠지만 각각의 덱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500을 넘었었는데 못 넘었네. 그때는 불덱의 상성인 자연이라서 그랬나? 여기에 그거 좀 놔줘요. 그거 정수 그 상성 미궁에만 넣지 말고 480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어디에 있지? 미궁에 있지? 그게 속성이 여기에 있지? 여기 있다. 아 얘는 저 빛이랑만 상관이 있구나. 아, 따로구나. 아 아하 그렇구나. 그렇네요. 빗장수. 빗장수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거 저녁 방송에 마무리하고 끝냈었는데, 치우에다가 은근슬쩍 룰렛이랑 반법 문법 넣고 끝내겠습니다. 뭔가 계속 넣고 싶어. 빕이라서 따블입니다. 아, 빕이랜다. 빕5. 빕5라서 따블입니다. 빕5를 찍고 나서 되게 체감되는 게 일단 룰렛이 제일 체감이 많이 되고요. 이럴 때 각성석 한번 당첨되면 맨날 진짜 좋을 텐데 맨날 5만. 5만이 이제 10만 되는 정도? 그 정도고 딱히 티나게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랑 시련 두 번 더 돌 수 있다는 거 그건 좋더라고요. 이럴 때도 좀 기분이 괜찮아요. 여러분 빕5 하시면 룰렛이 더블 그리고 반법 못보 이거를 남깁니다 치우 끝자락에 아 이런 거 이럴 때 뭐 좀 나와주면 재밌을 텐데 안 나오죠?
예전엔 채팅으로 받았었는데 아, 없네. 아, 혼자 돌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네. 편안하시죠, 님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치우 마무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우에서 바뀐 점은 육손이 들어갔다는 거, 뭐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룰렛 돌리고 반뽀뽀뽀 한 거, 이 정도가 있겠네요. 앞으로도 치우할 때는 시간이 되니까 축복이랑 반뽀뽀뽀 끝머리에 살짝 넣을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휴가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8월에 만나요. 안녕.